포항시가 지진 이후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호객행위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늘 포항 죽도시장에서 음식 숙박업체 대표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을 벌였고 오는 22일에 구룡포에서도 해맞이 관광객 친절 청결 캠페인을 펴기로 했습니다. 또 포항시는 주요 관광지와 죽도시장 등 음식 숙박업소 700여 곳에 대해 세개반 46명의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오는 29일까지 숙박 요금조사 등을 지도 점검합니다.